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민주통합당 예비보 경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오마이뉴스의 김당 기자입니다. 제19대 4.11 총선이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는 막바지 공천과 예비보 경선이 한창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당초에는 경기도 파주 갑 선거구에서 경선 후보로 확정된 윤후덕, 정진 두 후보를 모시고 경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진 후보께서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파주 갑 선거구는 신설 선거구여서 잠깐 그 지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 그 파주는 북한과 접경한 이런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의 강세를 보인 곳인데요.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그 황진아 후보가 58%의 득표로 야당 후보를 크게 물리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에는 LCD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또 금천, 교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한 38만 명 되죠? 예. 38만 명 인구가 조금 넘고 급격히 있습니다. 늘어서 이번에 갑을 두 개의 선거구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지가 상당히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황진아 현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군 장성 출신이다 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접경 지역이 많은 을구를 지금 택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 지역은 현재 현역이 없는 이제 무주 공산 선거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윤후덕 경선 후보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55세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셨고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경기대학입니다. 경기대입니까?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이요. 주요 경력을 보니까 국회의원 및 장관 정책보좌관을 두루 거치셨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 그다음에 국책과제비서관을 지냈고 또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파주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몇 년째 맡고 계시죠? 지난 4년 전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을 하고 지금까지 줄곧 지역에서 노력하고 또 당의 뿌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지역 현안이나 사정계에서 두루 후원이 밝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우선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고 그다음에 경선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파주갑 선거구 윤후덕 후보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고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5년 전 청와대 비서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당신께서 부산에서 출마해서 떨어지고 몇 군데 낙선을 몇번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오히려 당연히 떨어질 것을 알고 출마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당의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걸고 나서줌으로써 지는 선거지만 거기에서 얻는 표, 그리고 이기는 지역에서 얻는 표가 합쳐져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그 정권이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또는 당연히 떨어지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윤 비서관, 파주 출신이죠. 그리고 회피하지 맙시다. 우리 동지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아주 깊이 새겨졌고 결국 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사실은 명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겁해지지 않으려고 또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려고 당시 어려운 선거에 또 제 고향 파주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을 하고 그 이후 열심히 실망하지 않고 4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함께 애환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 해결을 위해서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파주에서 윤우덕 하면은 지독한 사람, 봉사를 꾸준히 한 사람,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우리 김당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여튼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4년 동안 감동도 함께 나누었고 꿈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파주는 50년 동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진짜 민주주의에 척박한 땅이죠. 자조적으로 대구라는 표현도 저희가 해왔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보다는 냉전 논리가 앞섰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파주는 평화가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려면 평화와 민주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저 윤우덕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년 동안 이루지 못한 파주의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당당히 국회의원에 당선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후보들께 공통 질문 네 가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각 질문에 3분 정도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가능한 답변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질문도 길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지난번에 선관위 획중형을 하면서 예. 파주를 분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시도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장단면하고 이 긴서면 두 개 면은 분명히 행정교육상 면인데 거주 인구는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거기가 파주에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보고죠. 예. 그 접경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예. 예. 그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경작만 할 뿐이죠.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이 앞으로 파주 발전의 핵심이 되고 예. 또 통일을 지향하는 파주로서 예. 그 지역에 저희는 솔직히 그 평화경제특구, 그 통일경제특구 네. 이런 그 지역에 그런 산업단지가 이제 유치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파주 특성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여주셨듯이 이 뭐 남쪽이다 북쪽이다 이런 거보다도 그 농촌 지역이 있고 또 군부대가 예, 많이 있죠 예, 아직도 예, 예. 그러면서도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화학 예, 예. 이런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와 있고 그에 협력되는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첨단 산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산업 인력에 맞는 주거 지역으로서 운정신도시, 교화택지지구 등 명품 주거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주는 더 이상 서두에 우리 김당 선생님께서 적경지역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어보다는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 도시이고 명품 신도시가 있는 도시고 헤이리 마을 아시죠? 예. 출판단지 아시죠? 예. 출판문화 예술이 예. 그 꿈틀거리는 그런 예. 도시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파주가 이제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
그런 이제 배우 도시 비슷하게 해서 한 38만 이렇게 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든가 또 이런 그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그런 부작용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 후보의 공약을 보니까 첫째가 교통이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또 지역 맞춤형 그런 발전, 네. 예, 이런 쪽에 주로 방점을 짓고 계시던데, 지역의 핵심적 현안과 또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이걸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뭐 오히려 해답을 다 주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파주는 이제 38만의 이제 상당히 다기능과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돼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죠. 우선 제 갑선거구 입장에서 우선 예, 보면은 예, 예. 그 9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19만의 인구 중 13만의 인구가 주민이죠. 네, 주민이 네. 13만의 주민이 신도시 지역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고, 그 6만 한 5천 되는 분들이 농촌 지역 사회와 네. 연결된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선거구에서 보면은 중요한 지역 현안은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다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2기 신도시를 완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시킬 재원이 사실은 4대강 사업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재정 지원을 그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도시를 만드는 인프라가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아직도 공사가 덜 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들었으면 그 신도시를 2기 신도시를 2기 신도시는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 정책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운정지구도 거기 포함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신도시가 아닌 지역의 지역 불균형 발전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일. 그래서 그 두 개가 큰 과제이고, 그리고 신도시와 그 전통적인 지역을 다 합쳐서 파주는 서울의 인근에 있고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통 인프라가 예. 좀 부족합니다. 그 13만 그리고 70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지금은 이제 38만에서 70만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인데 실제 지하철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네. 이런 신도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선이라고 하죠. 지하철 3호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그 우리 지역에서 수건 사업으로 되어 있고, 저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그 본격적 그 착수가 안 돼 있는 사업이긴 한데, 국가 철도 기본 계획에 포함돼 그 반영이 돼 있는 GTX라는 예. 게 있습니다. GTX가 지금 킨텍스까지 노선이 돼 있는데, 그 관련법과 시행령을 고쳐서 그것이 파주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문제가 지역의 현안으로서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셔보셔서 알지만은 버스 타는 게 사실 지하철 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버스는 수익성 때문에 여기저기를 다 거쳐가면은 사실은 직선으로 가면 40분 만에 서울에 오는데, 2단지 더 단지 일산 들러서 가면 1시간 30분, 1시간 50분 만에 서울에 들어와요. 그래서 파주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수거는 일산 거치지 않고 바로 영등포도 오고 당산역도 오고 여의도도 오고 강남에도 가고, 그런 이제 직행 급행 버스를 좀 더 늘리는 거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균형된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좀 입안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미군 공여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국방부의 재산이라고 보지 말고 예.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발전에 있어서 삼해기에 있어서 큰 손실을 보고 불이익을 받아왔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중앙정부와 좀 협의를 하고 싶고, 그런 곳에 대형 또
투자 유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도지사도 보니까 파주를 주로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을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업무상의 어떤 협력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만약에 되신다면은. 네. 그 지역구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지역을 일단 대표합니다만은 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국정 전반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직책인데요. 그래서 윤 후보께서는 보니까 이제 청와대 국회에서도 물론 오래 계셨고 청와대에서 특히 장기 과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셨는데 국정 현안을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네. 국정 경험도 이제 풍부한 편인데 그래서 이번 질문 범위를 좀 넓혀보겠는데요. 우리 사회의 지금 현재 현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현안이랄까요? 이런 게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 대안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좀 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청와대에서는 제가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그리고 국정과제비서관, 네. 업무조정비서관, 네. 정무비서관 이렇게 다섯 개의 비서관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네. 했는데 그리고 또 청와대를 또 떠나면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서 남북 총리회담도 제가 실무로 좀 총괄해서 정리를 해봐 그 준비할 수 있었고 여수 엑스포가 이제 5월 달에 열리죠. 예. 그거를 유치해서 그 현장에서 여수로 결정되는 그 순간에도 제가 파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국제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만세 불렸던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한국 유치위원회 자격으로 예. 또 우리 총리를 모시고 갔었죠. 그 여러 부서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럼 지금 한국 사회 문제점이 뭐냐를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라고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늘 듭니다. 양극화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늘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데 양극화가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양극화가 계속 심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네. 양극화는 이제 양극이 이렇게 논아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아지는 쪽은 계속 더 좋아지고 네. 나빠지는 쪽은 계속 나빠져요.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정 시점 가서는 그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죠. 한쪽이 사실은 뭐 5대 5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1% 대 99%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99% 1% 이렇게는 아니겠죠. 뭐 20대 80 또는 10대 90 이런 정도일 텐데 점점 10대 90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90에 해당하는 사람들,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소득의 격차로 인해 가지고 소비를 점점 못하게 되고 위축하게 되고 위축되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데 점점 힘들게 되죠. 그러면은 우선 내수시장이 망가집니다. 내수시장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점점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내수시장에 근거하고 있는 80% 90%의 중소기업이 큰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죠. 그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자승자박에 망가지는 경제구조로 가는 것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기업, 수출기업 그리고 첨단 산업에 줄 잘 서고 또 거기에 다행히 직원이 된 사람들의 10%만 겨우 소비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돼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재벌 개혁, 그 공정 거래 뭐 등등 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종합적인 그 처방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서민의 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좀 특이한 주장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 현장 어린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부터 부모들의 소득 격차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은 이걸 시정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래서 금년서부터 놀토가 없어지 갈토가 없어지고 다 놀토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노는 날을 다 합쳐보니까 175일입니다. 예. 그 175일은 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동들이 학교 밖에 있는 거죠. 사실 학교 안에 있을 때는 부모들의 소득 격차가 자녀들의 교육 격차로 안 드러납니다. 학교 공교육이든 예. 사교육 그 안에 있으면은 예. 근데 학교를 가지 않는 시간 175일 동안은 그대로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동들의 학습 격차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공약을 그런 거를 해봤습니다. 학교 가지 않는 175일을 민주통합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그런 희망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많은 연구가 있죠. 앞에 양극화 문제도 그랬지만 저출산 뭐 그래요. 이게 적게 날수록 생산 인력이 이제 줄어들고 지금은 7.5명의 그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의 노인 어르신을 그 등에 업고 모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3명, 2명이 한 분을 모시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는 이제 그 생명이 연장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건지 하여튼 오래 사시게 되고 그럼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은 그 자체도 지속 가능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 양극화가 계속돼도 지속 불가능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돼도 불가능한 그 임계 시점들이 대략 2050년 부근에 우리 사회가 맞을 미래의 재앙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 우리 사회의 그 시점까지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청 같은 데 가보니까 그 교육 일치로 뭐 센터 그래가지고 네. 예,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좀 배치 만경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관악구청이 이제 예. 그 유정필 구청장님이 예. 이제 국회 도서관장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예. 많이 신경을 쓰죠. 예. 저도 이미 이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아. 작은 도서관에 무척 신경을 씁니다.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서 개선도 많이 됐죠. 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정신도시에 그리고 교화 택지지구에 다 합치면 한 1500세대씩 되는 단지가 37개나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판 예, 단지가, 출판 단지가 있고 신규 아파트는 이제 건축 기준이 변경돼서 옛날에 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노인정을 필수로 짓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을 꼭 지게 돼 있어요. 건축 기준이 요즘은. 그래서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그리고 1000권의 도서가 꼭 만들어져야 이를테면 그 시청이나 그 허가, 준공을 내주는 네. 허가 당국에서 네. 그걸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확보돼 있고 지원이 되고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단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노인정에 가는 아동이 있고 또 엄마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단지에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거기서 그런 책들을 읽은 자기 친구들하고 미래를 같이 꿈꾸고 그런 아동들이 자라나면 이제 우리식으로 치면 제2의 빌 게이츠도 나올 수 있고 제2의 장한나도 나올 수 있고 제2의 김대중도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정부와 지역민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후보께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정책 조정 이런 네. 많이 맡으셨고 또 국정과제 이런 쪽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이나 정책 대안을 좀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게 진짜 돌발 질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네, 이런, 그 과정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운정이동 동사무소에서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네. 그 이제 거리 길거리 청소하는 거를 이제 우리 실버 경찰 어르신들하고 네.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간단히 이제 그 뭐야 해장국 같은 거를 드시는데 한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왜 있어? 제주도에 가 있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이제 받아들이는 저로서는 그 정책을 다뤄봤던 사람으로서 충격이 좀 컸습니다. 사실 우선 뭐 제 입장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당론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의 그 전서부터의 과정을 보고 현재의 과정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무척 그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정책 어느 정부든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중앙정부가 해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경험이 많아요. 물류 대란이었던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그런 거를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부안 사태라고 했죠. 예. 방사능 그 있죠. 방패장 예. 걸린 문제로 부안에서 상당 기간 동안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그 결국은 큰 그 상처를 줬죠. 부안이라는 예. 지역에 지금 제주 그 강정마을이 그런 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이목이 또 집중돼 있고.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중앙정부가 이쯤에서는 그 정부와 주민 또 시민사회단체하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갈등 조정 틀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갈등 조정 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건 이제 관민 합쳐서 전문가들이 좀 모여야죠.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면서 그런 갈등조정위원회에 위임된 의사 결정 방식으로 좀 풀어보는 게 어떠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죠. 그 전에 저쪽 그 한탄강 댐을 짓고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그때 정부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정부가 정부 정책으로서만 바라보지 말고 또 주민은 그 이 주민의 판단만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전체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부분은 저는 우리 당의 당론에 따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때 참여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고건 총리 우리가 갈등 그 조정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위원회는 물론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 그런 노력들이 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게 답답해요. 그때도 이제 여러 정책들의 결정 과정과 뒷면, 갈등을 조정하는 국면까지 이제 다 경험을 했죠, 저는. 보면서 참,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 근데 국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신성불가 책임이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정책은 그래요. 그 정책은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수정할 때 진정한 정책이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그게 난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부안 방패장 사건 때도 당시 노무현 정권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때도 제가 보고서에서 그런
보고를 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를 법의 준수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에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참여했던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정부는 더 그렇고 법의 질서라는 게 그렇죠.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건 법의 질서라고 보기 어렵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모두 지금 공천 휴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일부 후보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하고 공천에 불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파주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야권연대 지역으로 지금 지정돼 있죠. 인근 선거구인. 아직은 마무리가 확정된 건 아직 아닌 진행 중인 일입니다. 예. 그리고 전 저로서도 뭐 이해관계가 거의 예. 온몸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참 그 기대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 그 후보 입장에서 이번 이제 예비부 경선 과정에서 잘 된 것은 무엇이고 또 좀 아쉬웠던 점 무엇인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당은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경선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이제 우리가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1월 달에 했고 이번에 이제 실제 주민이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을 뽑기 전에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을 우리 당은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19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해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줘서 예. 선거인단을 구성을 예.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원이냐 아니냐 여부가 이제 당원이냐 아니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예. 19세 이상의 그 지역의 유권자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당원의 정당이냐 지지자의 정당이냐 또는 국민의 정 유권자 국민의 정당이냐 이런 틀에서 당원의 정당을 넘어서는 그 변화죠.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변화고 네. 잘 되면 혁명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당의 큰 그 큰 그 뭐 좀 큰 병폐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경선할 때마다 종이당원이 예. 이제 양산되고 예. 그러면서 뿌리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지적당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 혁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예. 채택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모바일 투표와 그러니까 접수 방식이 예. 콜센터에 내가 본인 스스로 전화를 해서 접수하고 인터넷이나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입력을 해가지고 선거인단에 접수를 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현장 접수였죠. 예. 현장 접수는 늘 이제 대리 형태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확인되고 본인의 전화가 확인되는 그런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병폐였던 그 이제 조직 동원 이런 예.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장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선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민주통합당을 관심 있게 또 사랑하면서 보고 계셨던 분들이 쉽게 그 경선 과정에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틀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틀대로 이를테면은 관심과 또 이 국민들의 성원이 네. 좀 폭발적이었으면 좋았었는데 좀 아쉬운 면도 또 말씀드려야죠. 예, 예, 예. 우선은 그래요. 이게 우선 관심 있는 분서부터 접수를 합니다. 그럼 우선 파주 갑 지역은 지금 선거인단이 몇 분이나 등록돼 있는? 우리요? 예. 오늘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3천 명 조금 안 되게 아, 그래요? 이제 접수가 됐어요. 예. 근데 다른 그렇죠. 지역 비용 근데 적은 숫자네요. 아니 우리는 이제 분구된 지역이기 아, 때문에 그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 예. 그래서 그 우선은 이제 그래요. 관심 있는 분서부터 이렇게 이제 접수하고 등록을 해주시면서 또 연구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는
우선 당원부터 나서주시는 거고 네. 또 혈연지원 학연이 네. 된 사람들이 나서주고 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서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전체가 모아지는 건데 그 좀 아쉬운 거는 과정 중에 과열된 지역의 일들이 언론에 이렇게 또 조명되고 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의 참여가 좀 덜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전에 요즘도 이제 지역을 다니면은 아 그래 공천만 받고 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덕담이에요. 예. 근데 이제는 이틀에 이 제도에 의하면 공천을 받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천을 주시는 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천이 혁명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의도나 중앙 무대에 와가지고 계보 잘 타서 눈치 잘 보고 예. 거기서 아닌 얘기로 뭐 기여하는 몫으로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거기서 또 봉사하고 예. 지역의 큰 현안들에 대해서 지혜를 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또 사람 됨됨이가 괜찮고 이런 것들이 다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인지되고 형성돼야 이제 주민들로부터 선택받고 공천을 주민들이 해주는 거죠.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예.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파주 갑은 지금 아직 새누리당 후보가 공천이 안 됐죠?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고 예. 전략적으로 뭐 하루 이틀, 예. 2-3일 내에 예. 확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송영선 의원이라든가 또 뭐 정성근 전 SBS 앵커 등의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본선에 대비해 각종 준비나 전략을 짜셨을 텐데 네. 지금 새누리당 후보와 비교해서 자신의 그 본선 경쟁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게 있는지. 예. 그 본선 경쟁력은 예. 많습니다. 우선 그 이번에 나오신 분들 여야를 다 막론하고 예. 지난 그 도전자 입장에서 예. 지난 4년 전 선거 그 어려운 선거에서 참 온몸으로 그 민주개혁 진영의 전선을 지키려고 몸을 던졌던 사람은 저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떨어진 선거에 연이어서 그 연이어서 지역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 당을 지켜내고 서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연이어서 출마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아마 파주에서 제가 첫 번째 사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던 그 상대 경쟁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파주 지역에 대한 예. 그 헌신과 최소한의 연구라도 있었는지를 한번 묻고 싶고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 그 인연이 좋아서 그런지 그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예. 그 입법 경험을 10년을 쌓았고 그것도 정당에서도 생활을 했고 또 해양수산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일선 집행부서의 장관실에서도 예. 몇 년을 근무했고 예. 청와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반 그리고 총리실, 비서실장을 하면서 한 1년 못 미쳐 이렇게 했던 그 17년간의 경험, 한 5년 됩니다. 군 생활도 공직이니까 예. 17년이라고 저는 중요, 예. 주장하는데 그 과정 중 그러한 세월 속에서 저는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정책이 갈등을 일으켰을 때 예. 그거를 조정해내는 역할 등을 했고 그 한 번도 그 한눈 팔지 않고 예. 사심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을 했던 경험과 경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파주에서 50년 만에 민주통합당으로 예. 반드시 당선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와 커널뉴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경선 대담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네. 파주갑 지역은 이번에 신설 선거구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관심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시민만이 내가 사는 지역, 사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기대하고요. 특히 파주갑 선거구가 지금 내일부터 경선 네, 투표가 시작되죠. 예. 네. 그리고 월요일 날은 현장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